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오늘 말씀은 어떤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얘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나중에는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청지기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또 제자들이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그래서 2절에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주인의 돈을 빼돌립니다. 주인의 돈을 낭비합니다. 주인의 돈을 낭비하고 있어요. 그 주인이 자르기로 합니다. 그랬더니 청지기가 그런 생각을 해요. 3절에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그래서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그래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5절에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그들이 말합니다.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내가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라고 얘기합니다. 50이나 탕감해 준 거예요. 7절에 또 다른 얘기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느니라. 우리 생각엔 정말 나쁜 사람이죠. 그렇죠?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주인의 좀 낭비하더니 이제는 주인에게 빚진 거를 다른 사람에게 막 깎아줘요. 그런데 8절에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세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그 지혜를 칭찬하세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대하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어떻게 공의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수 있을까? 이 사람을 칭찬, 아무리 뭐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했던 일이 뭐 지혜로울 수 있다 하지만 왜 칭찬하실 수 있을까? 근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여기에서 불의한 청지기는 바로 우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죠? 인정하시죠? 우리가 가진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다 그것을 주인을 위해서 쓰고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다 주인을 위해서 쓰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다 쓰고 있어요. 우리를 위해 다 쓰고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건 정말 얼마 안 돼요. 정말 우리가 버는 거에 50% 하나님을 위해 쓰고 있습니까? 아니죠. 대부분 우리를 위해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 라는 이 말이 우리로 본다면 바로 우리예요. 우리예요. 우리가 불의한 청지기인이에요. 우리가 불의한 청지기인이에요. 우리가 이 사람보다 잘난 거 없어요. 잘난 거 없어요. 그런데 잘난 거 없는 우리들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게 뭐냐면 주인의 것을 가지고 나누어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하라는 거예요. 주인의 것을 가지고. 주인의 것을 가지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걸 가지고 칭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거다. 그것이 지혜로운 자다. 그것이 지혜로운 자다. 그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11조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건 다 드렸고 나머지 내 거라고 생각을 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It's not right. Wrong이라고 생각해요. 옳지 않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확히 이것은 주의 말씀이 옳아요. 예,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많이 낭비했고요. 하나님의 것을. 예? 주인을 위해 쓰기보다는 나를 위해 쓰면서 살았어요.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야, 이 사람에게 지혜를 배워. 뭐냐면 내가 너에게 몇 개인 거 가지고 예, 탕감해주고 다른 사람 거 탕감해주고 다른 베풀며 살아. 라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그러면서 9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니까 불의의 재물이라는 건 뭐냐면 세상의 재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 그러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결국에는 하늘의 상급을 쌓는 거고 또 이 땅에서도 오히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칭찬받는 삶이다 라는 거거든요. 그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 라는 거죠. 이 지혜를 배울 필요가 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를 예수님이 지적해 주세요. 13절인데 집주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집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고 착각해요. 예?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든 아니면 재물을 섬기든 우리는 둘 중에 하나다. 하나님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신다. 우리는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 우리는 둘 다 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건 성립이 안 된다고 얘기하세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재물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나눠주기 싫은 거예요. 내 것도 아니면서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기 싫어하는 거죠. 그거는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재물을 섬기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죠. 하나님께 질문해 봐야죠. 늘 하나님께 질문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께 준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내 뜻을 이루어요. 내 뜻을. 왜요? 그 재물이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그 재물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서 1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아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왜 사람들이 물질을 좋아하냐면 사람들에게 자기가 높임을 받고 싶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라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내가 높임을 받고 싶어서 물질을 섬기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사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삶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근데 참 재미있는 건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14절의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이들은 비웃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질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설명해 주셨는데 돈을 사모하다 보니까 주님의 마직이 맥센스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이들은 10분의 1만 하나님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머지 내 거라고 생각, 내 거라고. 그래서 자기들은 righteous하다고 생각해요. righteous하다고. 여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님의 말씀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모순되다고 생각해요. 모순되지 않았는데. 그게 우리의 모습인데.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에게 물질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의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평생 미안해 생각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나누려고 나눌 수 있는 지혜가 있길 원하고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늘 질문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길 원하는 소원이 우리에게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있다는 착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제대로 섬길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에게 맡겨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맡겨주셨는데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 하나님의 것을 낭비하고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착각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것이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배우게 하시고 나누며 베풀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늘의 상급을 쌓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물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있다는 착각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 뜻 안에서 모든 물질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 지켜보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는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냥 물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도구로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계속된 기도 속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